돌아다녔어. 가재라는 거 요즘에 있지도 않아, 민물 가재. 시골이나 가야 있지. 돌 같은 거 들쳐갖고 가재 잡고 맨날 그거 갖고 와서 어항에 넣어놓고 그러면 어항에 있는 그 물고기들 다 뜯어갖고 죽이고 막 이랬었어. 오죽하면은 선생님 엄마가 어느 날,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. 배낭에다가 숟가락하고 젓가락 하나만 딱 넣고 나를 끌고 밤중에 산에 데리고 갔어. 그래, 산에다가 딱 놓고, 산이 그렇게 좋으면 너 여기서 살아라. 가재랑 살아. 이러면서 놓고 내려갔어.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막 뛰어가서 울면서 쫓아가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그랬었거든. 그때는 진짜 자연 속에서 그러고 살았었어.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. 아파트 놀이터 가봐. 아파트 놀이터 가면 애들이 없어. 왜 없니? 미세먼지 때문에 나와서 놀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실내에 키즈 카페니 뭐니 다 실내에서 노는 공간들만 생기고. 와, 우린 완전히 나라 개판입니다. 선생님,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나요? 안 그래. TV 같은 데 보니까 덴마크인가 뭐 이런 나라들은 하늘이 너무 맑아. 그죠? 우리나라 뭔가 잘못 돌아가. 이 중국 쌍놈의 새끼들. 지들이 그렇게 먼지 날려놓고는 지들 발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. 우리나라 안에서도 문제지만 거기서 날아오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. 요즘하고 딱 맞는 그런 시네요.